안녕하세요. 패턴스트리 박다미입니다. 여름 원피스. 시원한 나비소매 한번 해볼게요. 기본 원형 뜬거 가지고 바로 패턴에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절개분을 절개를 해서 여기 가스번에 앰프시키고요. 그대로 다스 합쳐서 놓겠습니다. 요 선에서 각부터 잡겠습니다. 여기도 각부터 잡겠습니다. 각을 먼저 잡아줍니다. 각 잡고, 여기서 품은 1cm 여유분 나갑니다. 나가고, 여기서 5cm만 올라옵니다. 요 선과 여기서 1.5 올라간 선에서 여기서 다스분을 뺀 소매 길이를 놓습니다. 팔꿈까지가 30인데요. 좀 35, 40. 답스블당 빼면 35에서 답스를 1.5 빼면 여기 소매 길이 여기다 놓겠습니다. 여기서 15cm 나가줍니다. 여기서 5cm 아까 나갔죠?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해주면 됩니다. 손에. 목 파주고요. 1.5cm 올라갔습니다. 여기 1cm 여유주고요. 여기 5cm 올라갔습니다. 완성입니다. 앞판도 앞판은 요 다스분을 요대로 요 분량을 요 밑에서 쳐줍니다.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쳐주고요. 각부터 잡겠습니다. 이 선에서 각을 잡습니다.
2cm 여유분 줬죠? 5cm 올라갔죠? 여기서 15cm 올라갔죠?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1.5 1.5 올라가서 소매에서 길이 나줍니다. 그리고 아까 35 났죠? 소매 길이를 그러면 소매 여기 색도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플 나플 소매가 완성됐습니다. 가스 잡아주고요. 목도 예쁜 디자인으로 목도 파주시면 되고요. 완성됐습니다. 나비 소매. 이렇게 완성됐고요. 이런 소매는 바야스로 나팔나팔하게 바야스로 하면 예쁩니다. 또 이제 퍼플 소매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재단해 볼까요? 예쁘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목도 예쁘게 원하시는 목으로 예쁘게 파시면 되고요. 이번 디자인은 간편하고 어디 야외 나갈 때 똘똘 말아갖고 가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벌로 갖고 다니면 집으셔도 돼요. 이렇게 소매가 완성됐고요. 뒷판 뒷면 앞면입니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스 분량이 여기 들어가면 아까 굽으면서 이렇게 됩니다. 입으면은 나풀나풀 여기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기 시원하죠? 이렇게 여기 어깨선에서 이제 이렇게 꺾이면 나풀나풀 나비처럼 나풀됩니다. 감사합니다.